오늘은 입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처음에는 연입찰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는 서리 맞은 뽕잎이 굉장히 맛있어요. 뽕잎차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봄에 여리게 나올 때는 새작처럼 아주 여린게 해서 아주 파릇파릇하게 해서 그렇게도 해요. 근데 뽕잎은 서리 맞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사실 꽃도 그래요. 국화가 지금 이제 저희 그 국화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국화꽃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국화가 서리를 맞은 국화꽃으로 차를 만들면 예쁘지는 않아요. 그냥 안 맞은 것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맛은 훨씬 좋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뽕잎도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뽕잎을 제가 씻어왔어요. 그러니까 뽕잎을 먼저 할 거예요. 오늘 필기할 게 없어요. 저기 할게 없어요. 실기고 제가 실기할 때는 뒤에 본인이 쓰면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좀 나눠주세요, 선생님. 한 조에 하나씩 그 앞에 치우시고요. 바로 실습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론 수업이 아니고 실습이었죠. 이제 드디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은 여러분들이 전에 이렇게 TV나 뭐 이런 데서 스님들이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녹차 하듯이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불이 다 들어오나? 이제? 자, 일단 선생님 여기 저것 좀 칼하고 좀 주실래요? 요 앞에서 제가 이걸 좀 쓰르세요. 쓰는데 요걸 함께 모아서 지금 씻어왔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뒤에 요 꽃다리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거 뽕잎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저거에서가 아니라 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 색깔인 거예요. 덮어 놓으면 마찬가지예요. 조금 파릇파릇하진 않지만 맛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걸 아침에 다 씻어와서 뒤에서 씻어 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모아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예, 썰어서 바구니에다 담으세요. 이렇게 채를 썰어서 조금 이거 몇 센치라 그래야 되나? 요 정도 굵기로 쓰르세요. 1cm 조금 안될것 같아요. 요 정도 선 해서 우선 먼저 모은 거를 다 자르세요. 그리고 제가 가위갖고라 그랬죠. 또한 사람은 이게 너무 길죠. 그러면 좀 잘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바구니 하나씩 드렸죠. 거기다가 다 쓸어서 담으세요. 우선 뽕잎부터. 예. 뽕잎부터 제가 가면서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뽕잎을 몇 장씩 이렇게 모아서 위에 나뭇잎 꽃다리만 조금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채를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질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잘라서 반을 잘라서 또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자르는 모습이 다관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자르시는 게 예, 나중에 덮고 놔도 예뻐요. 너무 자라요. 선생님, 그렇게 쓸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1cm 거의 가깝게 쓸라 그랬죠. 예. 됐어요. 근데 너무 가늘어. 약간 가늘어요. 조금 더. 아니, 아니, 더 굵게 쓰시라고. 예. 반 잘라서 하세요. 예. 한 분이 서너 개씩 이렇게 잡아서, 예.
예, 반으로 잘라서 자르시면 나중에 가위질 안 하셔도 되죠. 예. 그렇죠. 예. 아니, 너무 길죠. 좀, 예,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조금 가위로 잘라주시라고. 예. 이게, 요거보다 좀반 정도. 예. 그러니까 한 분은 이렇게 몇 장씩 이렇게 잡아주세요. 저게 없어요? 가도밖에 없어요? 이거 왜 불이 들어왔네? 네, 길이로만 우선 자르시면 돼요. 오늘 실습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한 가지 할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하는 거라 하고 나서 실습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아까 만들어드린 프린트물을 조금 얘기하고 안 그러면 완성하고 가려면 모르겠어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실습부터 그래서 실습부터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연잎도 준비 좀 해주세요. 바구니 없으신 분 없으시죠? 연잎 좀 플러그 주세요. 몇장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그라고 일단 풀으셨다고 이것도 풀르고 이것도 풀르고 이게 요것도 풀러주세요. 네? 아니 아직 나눠주시면 왜? 7조이신 분은 어디지? 여기가 7조인가요? 7명 있는데 조금 더 드리려고. 7명이신 데가 어디죠? 또? 한 조가? 아, 일단 클러 놓으시라고. 저것도 있다니까, 저 밑에. 그러니까 일단 클러라. 아니, 씻어오셔야 돼, 가셔서. 이거 안 씻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저걸 바꾼 거예요. 바구니가 저거 하나에다 이것까지 썰어서 넣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 한 다음에 한 조는 한 조씩만 해서 받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따가 해야 돼요. 한 장, 1인당 한 장이면 커서. 예. 7명이라 그래도 7명이 다안 오신 거 아니에요? 올 수도 있어요. 예? 지금까지 망근했어요. 여기 남으셨다 차셨으면 좋아요. 여기도 더 하세요. 예, 이 뻣뻣한 게더 맛있어요. 예. 아, 네. 너무 많이 이쪽만 너무 많이 드렸네. 없네. 하나 있어보세요. 선생님, 저희 조금만 여기 조금만 더 주세요. 거기 두 번이나 줘갖고 여기 모질라네. 없어요, 이제. 없으면 이제 그 다음 거 해야죠.
일단 다 쓸을 때까지만 예 해서 선생님 이게 유년보예요. 이제 꽃차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입차서부터는 유년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유년보를 1인당 다 챙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년보를 나중에 싸서 비빌 거예요. 이게 유년보예요. 여기 몇 명? 안 온 분 것까지 받았다가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안 온 것까지 안 온 분도 해서 세워보세요. 예, 한 장씩 본인 거예요. 이게 제 본인 한 장씩 본인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안 오신 분은 좀 챙겨주세요. 속에 이걸 끼고요. 비닐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이걸 찌는데 한 짝씩만 하세요. 두 짝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한 조에 다 덮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조에 한 두 개씩 예 그렇게 해서 또 가져가시면 돼요. 예, 비닐을 속에 비닐 장갑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초보라서 굉장히 뜨거우실 거예요. 이게 비닐 장갑하고 목 장갑하고 해서 챙기시고요. 예, 속에 비닐 장갑을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위에다 목 장갑을 낀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는 조가 여기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그럼 여기서 할게요. 네. 자, 입차는요 살청 과정을 해요. 여기면 이쪽으로 할까요? 예,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게 네, 그럴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이따 드릴게요. 자, 입차는 살청 과정을 한다 그랬어요. 살청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팬을 온도를 5도에다 제일 높은 데다가 해요. 온도를 제일 높게 해서요. 제일 높게 해서 기다리세요. 이게 뜨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을 넣었을 때 치치식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궈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얘기했듯이 맛과 향을 가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에 말했듯이 스테이크처럼 앞뒤 고원에 지져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에 그 맛있는 향과 맛을 그렇게 가두는 것처럼 입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살청이라는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살청이에요 이게. 그리고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아까 유념보 드렸죠. 그 유념보에다가 이제 살청을 한 거를 유념보에다가 쏟아서 식히세요. 충분히 다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념이라는 걸 하는데 유념이 뭐냐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상처를 주느냐.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여지까지 맛과 향을 가둔 게 그 상처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아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왜 우리 중요한 거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왜 유념 중에 유념이 중요하냐면 충분히 식었을 때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유념할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냈고 유념을 했다 하면 나중에 다관에 들어가서 물을 우렸을 때 뿌옇게 돼요. 맑은 입맛이 아니고 뿌옇게 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충분히 식혀서 유념을 그 다음 단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유념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유념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달궈졌을 때 들어가는 순간에 지지직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달궈서 제 고온에다 이게 지금 하는 과정이 유념 과정이에요. 예. 아까 제가 소쿠리 드렸죠. 소쿠리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지지직 소리 나세요?
나죠. 나요. 지금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아까 뭐랬어요? 앞뒤로 지져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으로 지지다 보면 선생님들 딜까봐 제가 갖고 온 게 이거예요. 이거로 충분히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들고 말씀해 볼게요. 이거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눌러줘서 앞뒤를, 예. 이게 뭐라고요? 예, 살청 과정이에요. 예. 모든 입차는 이렇게 하시면 되게 굉장히 맛있어요. 예. 양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거의 반 정도, 지금 드린 거에 반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로 하신다 그랬죠. 지금 이쪽, 지금 아랫부분만 됐겠죠. 그럼 저거 주세요. 예. 이거로 뒤집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펴서 또 골고루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습이 올라와서 이 손 튀어요. 그래서 이거를 끼고 하라는 거고요. 여길 잡고 하면 이 습이 다 내 손에 닿으니까 옆을 잡고 하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딱딱한 거를. 그래서 이 옆을 잡아서 하면 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온으로 했기 때문에 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안 익었어요. 그렇죠?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를 여기에서 살청 과정을 충분히 잘해야지만 맛있는 차가 돼요. 나중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맛을 여기에서 충분히 제일 처음에 이 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예, 살청 과정이나 증제 과정 뭐 이런 때 제일 처음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다시 넣어서 한 번 더 눌러준다는 거예요. 색깔이 오히려 더 예뻐져요. 밝아지면서, 예. 반복이 아니라, 안 익은 거 있으면 그걸 속으로 집어넣어서 한 번 더 한다는 개념이에요. 예. 끄세요. 이제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나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충분히 식힌다. 아, 예. 예. 거기까지 하세요. 제가 또 다른 조에 가서 할게요. 이것도 마저 하시고요. 예. 선생님 손으로 하면 뜨거워서 예. 이거 펴 놓으세요. 하나 펴 놓으셔야 나오면 나와서 충분히 식히죠. 금방 타요, 입차는. 빨리 끄세요, 그러면. 얼른, 오히려. 너무 오래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분히 달궈졌어요? 소리가. 근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한 조에 하나씩 주고 나머지 다음에 자. 이거 펴 놓으셔요. 이거 펴 놓으시고 얼른 네,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충분히 식히시라고요. 예, 충분히 식히시라고요. 이거 꼬시면 빨리 내놔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게 오시고 그래요, 맨날. 반장님이 돼갖고, 반장님이 돼갖고. 선생님. 바다 잘리게 생겼어. 잘라야지 안 되겠어. 우리 오늘 제일 일찍 오신 분으로 반장을 해야 돼. 안 되겠어.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도장은 여기 있어. 여기 세 장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다 됐어요? 나 이거 불 끄시고 다 됐습니다. 내놓으세요. 이게 충분히 지금 다 된 거예요? 앞뒤로 지금 예 벌써 탔어 지금 보세요. 그쵸? 여기 봐봐요. 탄 게 있잖아. 빨리 내놓으셔야 돼. 여기다 있으면 안 되지. 행주 드렸죠? 그거를 행주를 한번 닦고 습관적으로 그거 빼서 여기 할 때 요거 할 때 다시 하세요. 아, 예, 이거 빨리 빼셔야, 빼셔야 돼요. 이 안에서도 타요. 아, 그럼 안 된 건 다시 예. 선생님이 보면 색깔이 다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충분히 자라라는 게 이게 나중에 다관에 들어가면요 이게 떠버려요 그것만 이거를 한번 닦고 하세요 항상 닦아 버릇 하셔요 예. 충분히 식히세요 이렇게 예, 예. 충분히 식히세요 네네 설 익은 거 같, 색깔이 다르지 않으세요? 보면 아니 설 익은 거 그런 거는 빼서 선생님 이거 지금 거기 보면 색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저쪽 거 그건 들된 거예요 벌써 여기 닦으셔야지 돼 이렇게 가면 계속 타기만 해 한 번 이렇게 타면 처음에 중요하고 처음에 이렇게 태우면 차 마시는 내내 탄내가 나요. 그래서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거요. 아까 저것도 드렸는데 목장갑도 네네. 이거 닦으면서 하셔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행주를 갖고 온 거예요. 행주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거거든요. 물을 좀 부셔야 돼 부셔서 닦아야 되겠네. 네. 아니 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색깔 다르죠? 여기 예 그런 거를 속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예 아, 이제 덮으면서 계속 말릴 거예요 상관없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살청을 잘 하셔야 차 맛이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식히세요 그러면 나와서 식히세요. 이게 다예요? 네. 왜 이렇게 작아? 살청하면 적어. 식히세요. 내놓고 식히세요. 그리고 한번 닦아준 버릇하시라고 제가 행주 갖고 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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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초보와 아닌 분의 차이죠. 그분은 이제 좀 있으면 특급 가실 분인데 선생님들하고 같으실까?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도 색깔이 안 된 거 보이시죠? 예. 쳐버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면 예. 그런 걸 얼른 집어 넣어주세요. 여기에 지금 안 됐잖아 이런 거 골라서 지금 하실 때 넣으면 되지. 응. 보시면 색깔이 다른 거 느낌이 오죠? 이거 봐요. 이런 거 안 된 거예요. 예. 이런 거. 그게 나중에, 응. 예. 이봐. 이런 거 하나도 안 됐잖아. 예. 자. 여기도 보면 안 된 게 확실히 색깔이 달라요. 그쵸? 이런 거. 그쵸? 좀 골라서 여기는 많이 그런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거를 골라서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런 것만. 예. 마음이 급했나 보네요. 제가. 아니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안 된 것만 따로 골라요 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죠 시키는 중에 그쵸 예.
안 된 것만 조금 골라서 따로 골고루 한다 그래도 색깔이 다르죠. 보면 이런 것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주세요. 더. 예. 어려워요. 2차 쉽지 않아요. 안 된 것만 따로 끄집어요. 한쪽에다가 해서 한 번 더 해주면 되잖아. 조금이라도.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맛있는 차가 되니까. 살청을. 예. 예. 네. 그럼요. 예. 예. 아, 그거 나중에 선생님, 우리 또 채반 갖고 왔어. 그건 다 덮고 난 다음에 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안 된 거 있으면 따로 좀 뺐다가 빼서 그것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니면 여기 지금 할 때 조금 더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예, 좀 골라서 너무 안 된 거 같은 거는 따로 좀 해서 이렇게 굴러주면 되잖아요. 예. 자, 이제 자, 다 식혔나요? 그 다음 단계 갈까요? 아직이요? 예. 수분 체크도 그 위에 올려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살청해서 식히셨나요? 아직 더 하고 계시나요? 선생님들이 빨리 하시면 한 개 더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한 개만 할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지금 덜 됐어요. 보면 예 색깔이 예 그러면 넣으셔요. 지금 안 하는 거 아니고 하고 있잖아. 자 다 자 한쪽에서는 지금 다 식히신 게 있죠. 예 그거 그거를 이제 그다음 과정이 유념이라 그랬어요. 자 유념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에서 할게요. 오늘 지금은 예. 유념은 여기서 한 그다음 거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쪽에서는 덮고 식히세요. 자, 이것 좀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유념보에 지금 놔뒀죠. 그 유념보에 네 귀퉁이를 싸는 거예요. 마주 보이는 거를 싸요. 싸서 아까 유념이 뭐라 그랬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멍석이 있으면 이 멍석이 거칠거칠하죠. 이 멍석에다 이 네 귀퉁이를 잡은 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지금 찌디딕찌디딕 소리 나죠. 그러면서 이 잎이 상처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념하는 거예요. 유념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충분히 식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보시면 상처가 나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또 좀 흔들어서 다시 또 한 번 이게 지금 뽕잎이 연한 뽕잎이 아니고 서리 맞은 뽕잎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뻣뻣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덮음과 식힘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이거를 꼭 해야 맛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차를 우릴 때 이 스크래치 난 부분에서 맛있는 향과 맛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덮음과 식힘을 반복하시면 돼요. 예. 자, 충분히 식히셨나요? 아, 이거 아니네요. 아, 제가 저거 드릴게요. 밑에 예, 그거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큰 거를 사실은 한꺼번에 하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보면 예, 요걸 놓고 해야 되거든요. 한 코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거기 자리 비었다고요? 예. 자, 거기서부터 하세요. 그래 갖고
거기 가셔서 하시고 여기 제가 조그만 것도 하나 갖고 왔으니까 하나 더 갖고 올 걸. 자, 여기 다른 분들도 와서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렇죠. 예. 해 보세요. 예. 예. 돌려가면서 골고루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예, 멍석이 여기 있거든요, 선생님들. 여기 오셔서 다 충분히 식힌 잎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유념을 하세요. 얼만큼이요? 예, 제가 아까 뻣뻣하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부드러워질 때까지 할 거 없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이제 펴보시라 그랬죠? 예, 펴보세요. 너무 돼서 또 바스러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됐어요. 예, 이것도 됐어요. 네. 예, 한번 조금만 더 하세요. 보세요.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 지금 가루 많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덕근과 식힘을 반복하시면 돼요. 덮어서 덮다가 뜨거우면 나와서 식히고 또 저기가 이게 식으면 거기다 다시 넣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이런 데 놓고 하려 내가 이런 데. 예, 여기다 놓고 하셔야 돼요. 예. 네네네. 가볼게요. 여기 왜 그래요? 저기 멍석에다 가서 상처를 내고 오셔야 돼요. 끄지 끄시고서 하셔야지. 이게 항상 나올 때 먼저 불을 끄고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게 습관이 돼야 돼. 큰일 나요 선생님. 네. 네. 멍석을 저희가 이걸 집에서 한번 해보려면 멍석을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멍석의 대체용품 있는 거야? 아니 대체용품 이런 소쿠리가 좀 뻣뻣한 데다가 하시면 되고 만약에 멍석이 없다 그러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상처가 나겠죠. 근데 저거는 이제 아무래도 거칠거칠하니까 빨리 하니까 예 멍석을 삼으냐 뭐 좋죠. 돈만 원밖에 안 해요 작은 거는. 예. 네. 어차피 꽃차로 계속 하실 거면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그냥 취미반으로 끝내실 거면 굳이 살 필요 없는 거고. 뭘 오래 사진에 미쳐서 다 당겨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덮지 마시고 보면 이거로 덮으려고들 하는데 그렇게 덮는 게 아니고요. 덮음을 하는데 돌리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골고루 되라고. 자 한번 해서 뒤집어지고 또 이쪽에 가서 뒤집어지고 그러면 골고루 다 되겠죠. 예, 네. 이렇게요. 온도는 조금 3처럼. 예. 예. 자, 덕금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이거를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한 3 정도로. 이게 다예요? 아니요, 이거 유념하러 갔어요. 아, 유념. 자, 보세요. 보세요. 덕금해서 뒤집고요. 또 덕금해서 뒤집고, 덕금해서 뒤집고. 덮음에서 뒤집고 하면요 골고루 다 되겠죠. 그렇게 덮음을 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따끈하다 그러면 다시 나와서 또 식히세요. 여기서 덮음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와서 식힐 때 수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다가 보면 뜨거워요. 그러면 얼른 빼세요.
그래서 식히세요. 그래서 덕근과 식힘의 반복이에요. 자, 이제 덕금 할 거, 덕금 하시면 되나요? 덕금 하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한 3으로 해 놓으세요. 온도를 한 3단으로, 2단이나 3단으로 하시고요. 자, 이리 오시고요. 보시면, 네네. 자, 덕는데 그냥 덕크지 마시고요. 뱅글뱅글 돌려서, 예. 그러면 밑에 지금 다 지겠죠. 뜨거운 부분이 해서 뒤집어요. 또 이렇게 돌려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이. 예. 해서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덕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근데 덕다가 뜨겁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혀요. 덕금과 식힘의 반복이요. 네. 자, 이제 여기 덕금 하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예. 이거를 나중에 하다 보면 한꺼번에 같이 하셔도 돼요. 한번, 이게 덕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식혀요. 그럼 식히는 도중에 여기 식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시면 펜도 쉴 일이 없고, 예, 빨리 돼요. 예. 지금 온도가 너무 세요. 한 3으로 해놓고 하시고요. 자, 덕금 하시고 뒤집고 덕금 하시고 뒤집고 덕금 하시고 뒤집고 계속 이 반복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덕고 나면 되게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예, 술 안주 해도 좋아요. 예, 이렇게 예, 이게 다 돼갈 때. 덕을 네,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바삭바삭해지면 소금하고 설탕 살짝 넣어가지고요 뿌려서 드셔보세요. 기가 막혀요. 술도 안 취해요. 뽕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 이렇게 살살하지 마시고 좀 눌러준다 개념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게 너무 양이 작아.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거 하는 거? 예, 스크래치 하는 거, 아니, 저 유념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예. 아니요, 유념 한 번만 하는데요.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념은. 예.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게 왜 멍석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멍석도 사야 멍석 집에서 없으면 그냥 손으로 계속 이렇게 비벼주면 상처 내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데 위에다 해도 돼요. 예. 아, 짜세요. 짜면 최고지, 최고. 그런 것도 좋아요. 지금 불이 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덕금해서 나오고 이게 뜨거워서 나왔어요. 그럼 이거 끄지 말고 그게 이리 들어오면 돼. 그래서 번갈아 가면 이게 팬이 쉴 일이 없죠. 그리고 빨리 되겠죠. 자, 지금 이거 쉬지 말고 이거 시켰으면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세요. 이거 시킬 동안에 이게 들어가고 그거 식히고 나 이게 뜨거워서 식혀지면 이게 올라가고 그러면 되죠. 예. 오늘 청소 몇 조죠? 5조. 잊지 마세요. 청소 5조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그래서 뽕잎하고 오늘 하는 수업하는 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마셔보시라고. 주기 싫으신가 봐.
네네 예. 온도가 좀 낮아. 빨리빨리 하시려면 이게 지 뽕은요 뒤에 부스러기도 버리지 마세요. 제가 부스러기도 어떻게 부스러기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오늘 또 갖고 왔으니까 체에 받쳐서 또 제가 어디다 할 것도 또 만들어 놨으니까 부스러기도 버리지 마세요, 선생님. 부스러기를 모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다시팩에 넣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지금 이거 피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이거 한꺼번에 같이 하신 거예요? 두 개를? 어. 여기 왜 이렇게 작아 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 뺏어 갔고요. 다 똑같이 나눠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었어? 들었어? 아니 저기 너무 작은 거야 양이. 그래서 안 되겠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줬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하실 때 다 나와서 다음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감추질도 못해요. 자, 지금 잘하고 계세요. 보면 잎이 아까 살청하는 과정에서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힐 때 그거 띄는 거 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2조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5조. 이 잎이 붙어 있는 걸 낱낱이 띄워줘야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거가 들어가서 곰팡이 요게 나면서 다른 것까지 다 곰팡이가 나요. 예. 수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식힐 때 붙어 있는 걸 잘 띄워주세요. 오늘 그 선생님 안 오신다 그랬나? 군인 아저씨가 3조 아니에요? 그분 안 오셨네. 예, 요거 식힐 때 낱낱이 띄워주세요. 이게 붙어가지고 예, 그게 예, 여기에 보면 거기에 물기가 나중에 수분 체크하면 이것 때문에 계속 나와요. 예, 그리고 그게 혹시 그냥 들어갔다 병에 요거 하나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곰팡이가 나서. 이게 살청할 때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예예, 예, 예. 그거 잘 띄시면서 하세요. 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 안에 수분이 이렇게 잔뜩이죠. 예. 그래서 떼어주는 걸 잘 하셔야 돼. 입차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입차의 가장 예, 저게 이 부분이에요. 나오면 낱낱이 떼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 여기서 나왔을 때 흔들어서 해주면서 요거 입과 입 사이를 띄워줘야 돼. 이렇게 거기에 보면 수분이 엄청 많아요. 예, 예. 그걸 띄워주시는 거. 예, 네.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말라서 이렇게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살청이 되질 않아요. 네. 살청을 해야 되는데 그 수분 자체 그 저희가 물을 집어넣고 살청하지 않았죠. 그 자체 내에 수분만 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랐어. 그럼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예, 자체 내 수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려갖고 하면 그러면 말린 차 먹지 뭐하러 이렇게 살청하고 해서 먹어요. 근데 맛이 다르죠. 이 덕금차가 맛있는 거 아시죠? 예. 나오면 뛰는 거. 이게 조마다 이렇게 크기가 달라가지고 이 여기는 엄청 크네. 이거 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수분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렇죠? 부반장님도 오늘 안 왔네. 선생님 그러면 네. 우엉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안 돼요. 예, 우엉은 또 방법이 달라요. 그게 이제 저희 다음에 뿌리차 하잖아요. 그때 우엉하고 비트차 해드리죠. 예. 원래 비트차만 해드린다 그랬는데 거기에 우엉도 해드릴 거예요. 예. 이게 나왔을 때 떼는 게 관건이에요. 입차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이렇게 떼는 거. 낱낱이 떼주는 거. 금세 돼요. 네. 이거보다 뽕잎보다 연잎은 더 쉬워요. 수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뽕잎부터 한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한 번만 하세요. 예, 이게 유념하는 것도 두꺼운 그 입차들이라는 게 그런 거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예. 근데 지금 덕금하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덮지 말라 그랬잖아요. 계속 뒤집, 계속 덮을 땐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되고 맛도 있어요. 그리고 잎이 약간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눌러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거는 선생님 손이 미어가지고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와요. 예.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체를 자르지 전에. 예. 다 해, 아니 자르지 않고 큰 것, 큰 상태로. 그럼요. 수분이 있어야 이게 왜냐하면 살청이 그냥 안 되잖아요. 그 수분으로 이게 지금 살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더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자르면 더 부스러져요. 예, 예. 아, 그럼요. 예, 좋아요. 예. 선생님 너무 이렇게 하면 지금 가루가 너무 많이 나죠. 나 선물 받았거든. 그 전에 더 미워. 알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있다. 많이 바삭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예. 네. 많이 붙어 있어요. 불이 여긴 자꾸 꺼진다, 희한하게. 조금 더 되면 예, 많이 붙어 있죠. 예,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차는 예. 입차는 입과 입 사이를 잘 떼내는 게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조금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념. 유념이요. 유념. 예. 어, 유념. 예. 유념 이렇게 약간 상처 네, 주는 거. 네, 상처 말을 주는 쉽게 거. 하면 그게 제일 빨라. 네. 예. 상처 주는 거. 그래서 그 상처를 준 걸 자세히 보면 유리 다관에서 이걸에다가 물을 보면요. 거기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게 보여요.
잉크가 왜 물이 이렇게 퍼지듯이 예, 그 진 나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자세히 보고 계시면. 예. 예. 네, 이쪽에 예, 뽕잎차하고 예. 오늘 수업하는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오늘은. 뽕잎하고 연잎을 갖고 온 거예요. 뽕잎차가 아주 맛있어요. 네, 구수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저는 그래서 꽃차보다 사실 잎차가 맛있어요. 예. 꽃차는 예쁘죠. 그래서 눈으로 먼저 보면까 좋아하기는 하는데 맛은 뿌리차, 잎차가 맛있어요. 예. 많이 바삭하죠. 예. 근데 우리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선생님 눈에는 붙인 게 다 보여요. 아직도 많이 있어. 여기가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거 제가 아침에 다 씻어 갖고 온 거예요. 원래 선생님들이 가서 씻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네. 아니요, 안 바스러졌어요. 예.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말랐을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이거 더 따셔야 돼. 예. 더 떼셔야 돼. 이게 이제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이게 많이 말라했죠. 이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때는 아까처럼 막 누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흩뜨러지듯이 그 다음에는 그래야 안 부스러지겠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도 많이 붙어 있어요. 아직도. 예. 이제 이렇게 바스락 될 때는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덧끄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지금 여기 가루가 엄청 많아요. 너무 마른 다음에 이거를 자꾸. 예. 여기 특별히 더 가루가 많으네. 아니, 덮은 거 식히면 반복이에요. 안 될 때까지, 수분 없을 때까지요. 그래도 한번 덮어서 또 나와야죠. 여기는 진짜 조금밖에 없어. 빼돌렸죠, 어디? 아니요. 수분 빼는 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예, 껍 이 서로 붙은 거 떼면서 수분 날려주는 게 이제 예. 자 그러고 나면 두 군데서 잠재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잎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네, 엄청 저질만 이렇게 잘 발견하시네요. 안 오셨네. 그 아니 그분은 적어달라 그랬거든. 워머. 워머랑 2인용 그거랑
자, 바삭바삭들 하나요? 선생님? 아유, 쉬느라고. 둘, 넷, 여섯 명. 아니, 어차피 선생님 해서 갖고 나와서 해야 돼. 가르는 걸 거기서 할 게 아니라. 보니까 잎이 저... 자, 바삭바삭들 이제 하나요? 바삭바삭 안 해요? 이게 계속하면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삭바삭해지면, 근데 입과 입 사이, 입과 입 그거는 빨리 떼주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우기를 해놓을 거예요. 잠재우기 하고, 우리 이제 우리는 또 다 치우고 이제 연잎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입과 입 사이가 지금 너무 많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거를 좀 예. 예. 이제 부스 저기 많이 그렇게 된 거는 자꾸 하면 부스러져요. 구수하죠. 예, 굉장히 구수하고요. 아니 드셔 보세요. 예. 맛있어요. 네,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선생님. 예. 이거 술안주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게. 이 우리 지금 저기 뽕잎에 효능이 굉장히 좋은 효능이 항암 뭐 차로도 드셔도 되고 말린 상태로 뒀다가 밥 드실 때 예, 밥 하실 때요. 우리 그거 무슨 나물밥이죠? 곤드레 나물밥 저리 가라예요. 이거 나물밥 해서 드셔 보세요. 이거 물에 불렸다 하지 마시고 차대로 먹어요. 차를 한 잔씩 이거를 해서 먹고 나면 남죠. 모아요. 그걸 밥에다 넣어서 드셔보세요. 색깔도 예쁘고요. 아주 맛있어요. 곤드레 밥이요? 저리 가라예요. 예. 네. 효능? 얼마나 좋아요. 버릴 게 없어요. 저희 꽃차는요. 네? 장미밥도 하시려면 하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차는 약간 화장품 냄새가 나서 예, 예, 밥에는 안 어울려요. 근데 이 잎차는 네, 잎차는 정말 써먹을 때 많아요. 잎차, 우엉차도 마찬가지예요. 우엉차 아무리 부어서 마셔도 계속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먹고 우엉차 밥에다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그럼 그것도 아주 맛있는 구수한 밥이 돼요. 우리 꽃차는 배우면 다양하게 쓸 때가 너무 많답니다. 예. 활용할 때가 많죠. 이게 또 팁이야. 예. 네. 돼지감자. 예. 돼지. 그래서 제가 그 팁으로 당뇨 고쳐주셨다니까. 돼지감자 차, 돼지감자 꽃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간식 드시지 마시고 그거로 계속 그 칩처럼 담배를 끊으니까 자꾸 뭐가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이 간식 먹으면 당뇨가 이렇게 수치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감자 칩을 진짜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지 몰라. 그 돼지 감자 칩을. 네, 맛있죠? 예. 아, 전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아니요, 이 정도면 이제 잠재우기 해도 되는데 아직도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예. 이게 계속 덮으시면 이제 부서지는 일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삭바삭하다 싶으시면 이제
예, 잠재우게 할 거예요. 하나로 모아주세요. 예, 이 정도면 예, 떼는 것만 좀 더 떼시고 예, 예, 이제 예, 떼는 것만 좀 더 떼시고 잠재우게 할 거니까 하나로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앞에서 잠재우게 해드릴게요. 상처를. 뛰니까 여기에 물이 잔뜩 있죠. 어. 여긴 조금 더 덮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한 두 번 정도 더 덮으셔요. 여기는 완전히 가루가 너무 하니 왜 이렇게 주물러 놨어 그래. 우리 잘 주물른 이분한테 가루를 주기로 했어. 가루가 더 좋아요. 버리지 마세요. 네. 한 번 정도 더 덮으세요. 한 번 정도 더 덮으시는데 이제는 주먹으로 주물르기만 해봐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가루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체를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자, 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 받쳐서 껍 저기 찌꺼기는 찌꺼기만 따로 놔두시고 나머지만 덮으세요. 네.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덮으셔서 이제 그만 덮으셔도 돼요. 예. 네. 이거 버리지 말라 그랬어. 가루. 제가 채를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채로 가루만 따로 모아주세요. 네, 됐어요. 제가 채를 다 하신 저는 채를 드릴 테니까 다퍼를 깔고 예. 다퍼를 깔으시고 한 밑에 바닥에 이 가루만 가루는 가루대로 따로 넣고 저건 저거대로 따로 해서 저를 주세요. 예, 여기 됐어요. 선생님 그만하셔도 잠재우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루만 따로 모아주시고 위에 건 위에 것만 대로 따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잠재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잎을 할게요. 아 누가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 이것도 어떻게 하는 법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먹었다 먹어봤어. 입차는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어느 잎이나 이런 방법 하시면 다 맛있으실 거예요. 예. 입차. 어떤 잎이든지 제가 요새 무화과 잎을 어디서 얻어서 무화과 잎을 했는데요. 버터맛 나면서 아주 맛있어요. 예. 요새 화살나무 또 뭐 해가지고 하는데 화살나무 같은 경우는 앞에는 빨갛고 뒤에는 시꺼매요. 그거 차 만들어 놓으면 또 기가 막히게 이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입차를 배웠잖아요. 그거를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 무화과가요? 무화과 그 나뭇잎이요? 예? 무화과가 서리를 맞추셨어요? 무화과는 굉장히. 예. 그러게. 대부분 무화과는 하우스에서 키우던데. 근데요, 그거 한번 이렇게 치아를 해보세요. 버터맛 나면서 맛있어요. 네. 입차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잎이든. 또 저것도 있죠. 블루베리 잎죠. 있죠. 블루베리 잎은 새콤해요. 맛이. 근데 효능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입차는 어떤 입차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균립은 안 돼, 안 해요. 예. 뭐 그러니까 입차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나물 종류 입이면 예, 먹을 수 있는 나물 종류 입히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아니요, 무화과가요. 저도 의외였어요. 예. 과일은 감나무 입도 하죠. 뭐 이런 입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왜 안 하냐면 약을 많이 쳐서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해도 돼요. 그런 것처럼 입차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든 진짜 맛있어요. 무화과 저희는 무화과 요번 해갖고 해보고 놀랬다니까. 안 그래. 닦으면 상관없어요. 닦아서 이제 살청하잖아요. 그러면 살청해서 이렇게 덮는 과정에서 그 털은 다 떨어져요. 상관없어요. 무화과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자, 가루는 제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 가면 예, 다시 팩이라고 팔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작은 게 있어요. 작은 사이즈. 그러면 그거를 다시팩이 있죠. 이 다시팩이 있죠. 그러면 이 가루를 담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요.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너무 많이 담으면 다관에서 너무 많으면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담으세요.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백에다 놓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럼 예 다관에다 넣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면 예. 팩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루는 가루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네, 우려서 예. 가져와 봐요. 하나 더. 예. 네. 그거 채를 해서 밑에 예. 자, 몇 개 하시고 주세요. 그냥 넣으셔서 여기 넣으셔요. 우선 구멍이 있잖아요. 이 넣으시고 요 앞에 여기가 있어. 요렇게 뒤집는 데가. 요거 살짝 뒤집어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 조금씩 두 개 정도만 한 팩. 선생님 네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루가. 가루만 내 가지고 해보세요. 아니 저기 주세요. 앞으로.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연잎을 하셔야 돼서 예, 한번 담아보세요. 예예 예, 그만하셔도 돼요. 그래서 치셔서 가루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받아왔어요? 네. 예. 담으셔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갖고 다니셔도 좋아요, 아주. 예, 차를 가지고 다니면 부스러지고 또 뭐 병으로 갖고 다니면 무겁고 하잖아요. 그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어떤 차든지 이렇게 가루 나오는 거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루만 계속 모아요. 이게 또 가루를 보이는 유리병에다가 색깔별로 넣어봐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렇게 모래로 한 그런 예, 그런 거 있었죠? 아주 예뻐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백초차 할 때 한번 갖고 올게요. 아직 덜 됐어요? 다 되셨으면 조금 더 덮으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예. 자, 잠재우기 할 거거든요. 여기요, 여기. 몇 개 더 필요하세요? 하나만 더 드리면 될까요?
자, 다 치우신 분들은 조장님들 이제 연잎을 가져가세요. 이제 연잎할게요. 연잎도 살청하고 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쓰는 게 달라요. 쓰르는 게. 써는 게 달라요. 되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계속 겨울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많이 이렇게 해서 네. 뭐든지 바로 따서 만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예. 어쨌든 보관했다 하면 예. 맛은 좀 달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거기 앞에서 따서 거기서 따는 순간에 어떻게 따는 법부터 해서 따서 그거를 덮으니까 맛있어요. 차가. 예. 그래서 아까 자, 다 들으셨나요? 그쪽에 아직 덜 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자, 연잎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난 여름에 한참 좋을 때 딴 거예요. 예쁘죠? 예. 이 연잎은 지금 보기가 좀 안 좋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너덜너덜한 부분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저기 벌레 먹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세요. 예? 예, 다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데는 좀 성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잘라내고 그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드리려다가 제가 수업하려고 아끼고 했던 거를 제가 이것도 매팩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드렸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 진공포장 한참 여름에 따서 이거를 진공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비닐팩 있죠. 진공포장. 그렇게 해서 신문지에 또 싸서 비닐에 담아서 신문지에 싸서 냉동실 보관을 한 거예요. 냉동 보관. 예, 그렇게 하면 겨울에는 꽃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꽃차 수업을 1년 12달 다 하는데 겨울 되면 수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또 이걸 살 수도 없고 살려면 또 되게 비싸요. 파는 분도 계신데 굉장히 비싸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뭐 한 장에 1,000원씩 하던 게 막 겨울 되면 없으니까 막 한 장에 3,000원도 받고 이래요. 이거 한 장에. 연잎 한 장에. 이제 연잎할게요. 냄새도 달라요. 그렇죠? 냄새 다르죠? 예. 보면 여기 보면 가운데 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심을 좀 잘라내시고요. 자, 선생님 저 좀 예. 요 동그란 부분은 두꺼워서 나중에 요것만 따로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연잎에 연대 있죠? 연대도 따로 해요. 연도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연대는 거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들리세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거기 몇 조예요? 반장님, 거기 너무 시끄럽대요. 자, 제가 그랬어요. 요게 저희도 항상 보면 온도가 달라요. 덮는 온도가. 요거는 지금 되게 두껍잖아요. 그쵸? 요거는 얇아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할 요 조금을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리시라고. 요것만 따로 누가 모아서 하셔도 좋아요. 요것만. 근데 요거 떼내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연잎은 잎이 그렇게 잎에 수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가운데 부분을 하고 자. 잘라요. 너무 크니까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칼로 자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분은 요거를 해서 잘라서 돌돌돌 말아주시면 자르시는 분은 자르시기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잘라서 4등분이나 5등분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위에는 짧고 여기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반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돌돌돌돌 말아요. 요 상태로 아, 나 뭐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뽕잎 자르듯이 자르는 건데 요거는 좀 더 짧게 자르세요. 뽕잎보다. 그래야 예뻐요. 이렇게 조금 가늘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르시면 돼요. 예. 그거는 나중에 하시다 보면 하시면서 이렇게 잘라져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시고 그냥 하세요. 가위로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씻어서 그렇지 이 연잎 자체의 수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충분히 풀어주시는 거. 예. 그래서 예. 네. 자, 하세요. 그렇죠. 한 분은 가운데를 잘라주시고, 예. 이거 입차니까 똑같이 필요하죠. 예. 근데 나중에 쓰세요. 요 옆에 놨다. 물 묻으면 안 좋으시니까. 예. 너무 이렇게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요. 아, 그래요? 자, 우선 쓰는 것부터 예쁘게 돌돌돌 말아서 한번 쓸어보세요. 선생님 나 시원한 물 좀 한. 아니요. 선생님 살청 먼저 하지 마세요. 우선 다 쓰르세요. 쓰는 거부터 하세요. 예, 쓰는 거부터 하세요. 이건 너무 크니까 아까 그거보다도 더 많이 잘라 주시는 게 좋죠. 예. 네, 풀 그것 자체도 풀으시는 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저거 한 거는 가위로 좀 오려내시라고 가위를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잘라서 버리라고 아까 가위. 응. 조금 상처 있는 것들이라든가 예. 예, 고기 또 이렇게 잘라서 예. 예. 가위로 좀 조금 저거 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원래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기가 저거 한 것들은 좀 오려서 어차피 잘라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맛이 어떤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러 저기 파주까지 가서 계속 내려가요, 선생님? 저쪽은 그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돌 말아서 자르면 거의 비슷한 크기가 네. 돼요. 예. 저희 수업하기 전에 약초학교가 하거든요. 약초학교는 히터 틀고 저거 공부하셨던데 우린 지금 에어컨 빵빵 틀고 지금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12시에 끝나면 저희가 들어와요. 네. 이현 선생님 저기 사인 안 했던데 사인 안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몇 번 빠지면 저거 뭐 수료증 안 드려요. 아, 수료증 안 드리면 석학이 아니라요. 수료를 못 안 하셨잖아. 그러면 제가 면접 보는데 보니까요. 수료 못 받은 사람은 무조건 X편. X야. 아예 못 돼. 예. 아예 저한테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수료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분이 성실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X야. X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야.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거 많이 프로테이즈 높죠. 왜냐하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매번 해서 여러 번 혜택 받은 분보다 혜택 처음 받는 분한테 주려고 하는 게 시청에서는 저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전에도 보니까 다른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하시죠 얘기하시더라고요. 면접관님이 그런 것처럼 뭐를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하셔야 돼. 네네, 좀 잘라내실 건 아니 끝에만 잘라내셔도 돼요. 이게 덮거나면 덮으면요, 예, 덮으면 똑같아요. 이게 어느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파란 게 맛있을 것 같죠? 아니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노지에 오래도록 있는 게 더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갖고 온 거예요. 일부러 가서 따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한참일 때 하시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더 맛있어요. 예. 확인할게요. 어디서 따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파주까지 파주 가서 따온 거고 이거는 이렇게 냉동돼서 보관해서 파는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예예예. 아, 예, 예. 전혀 예. 왜냐하면 진공 근데 맛은 이게 좋아요, 선생님. 예예. 예.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건 하우스에서 키운 거고. 이런 건 노지에서 자란 거예요. 그럼 노지에서 자란 게 맛있죠. 예, 예. 이거는 여름에 이미 하우스 저기에서 해갖고 팔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연잎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라서 그럴 때 계속 채취를 해서 두는 거예요. 냉동을 시켜요. 그래서 여름에 파는 것보다 겨울에 파면 두 배, 세 배 돈을 받잖아요. 예. 그렇게 장사들을 한답니다. 안 그래요. 지금 뽕잎도 새순도 맛있지만 지금 이렇게 저기 설이 맞은 뽕잎이 훨씬 더 맛있다니까요. 예.
네, 지금 채취하실 수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근데 지금 한번 추위하고 나더니 확 없어졌더라고요. 예, 예.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영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리가 지금 올해는 너무 빨랐잖아. 근데 그 전 저기 같으면 서리가 한번 올 때 그때 얼른 가서 퇴치하면 되게 좋아요. 예, 예. 여, 이 그래도 덮으셔서 하는 게 훨씬 맛있죠. 예, 그냥 말린 거보다 그냥 말린 거를 하셔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 이거 사온 이분도 그렇게 연을 많이 팔면서도 자기가 연잎차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서 말리는 거야. 그냥 쪄서. 예, 쪄서 말려요. 예. 그래갖고 그걸 연잎차라고 그러고 팔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쪄서 말린 거를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 이거 덮음하는 거 있으니까 한번 덮으면 더 구수하고 맛있죠. 그거라도 예. 바삭바삭한 걸 다시 물에 묻힐 수는 없으니까 한번 덮어주면 더 맛있겠죠? 예. 아우 뭐 자기네만 간 먹냐? 아 진짜 총무님 어디 계셔? 안 오셨어요, 총무님? 안 오셨어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저 병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병을 제가 880원인가 그런데 1,000원씩 그냥 일괄해서 샀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제가 또 그걸 챙겨서 총무님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간식하는 거를 간식을 드시면 좋죠. 예. 네? 아니요, 기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님을 드려야겠네, 그럼. 반장님. 이게 그래서 남은 거기에서 계산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래서 6만 얼마거든요. 이거로 아, 네. 예, 간식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드시면 회비 따로 안 거두셨죠? 제가 이거 총무지. 네, 네. 그래서 예, 일단 여러분들 돈이에요. 제 거 아니고. 그거를 뒀다가 나중에 우리 마지막 날 뭐 할 때 쓸까 하다가 그냥 사신 분 그냥 제가 갖고 있기 싫어서요. 남의 돈이잖아. 자, 다 쓸었나요? 예. 다 쓸었으면 그다음에 아까처럼 입차 뭐 한다고요? 살청할 거예요. 예. 살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죠, 3조. 내리세요. 내리시고, 뭐라 그랬어요? 온도를 최고로 올리시고, 느는 순간에 달궈져서 지지직 소리가 나야 돼요, 들어갈 때. 그래야 딱 갖춰지는 거예요. 맛과 향이 가둬지는 거예요. 그 지지직 하는 순간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집어넣었다 그러면 은근한 불에 그랬다 그러면 그냥 숨만 죽어요. 그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달궈졌을 때 치지직 소리하고 함께 딱 맛과 향을 가두는 거라고. 그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충분히 달군 다음에 넣으라고요. 자, 쓰르신 분들 살청 한번 해보세요. 아까 했죠, 우리.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나눔할게요.
선생님들 쌍화차 드세요. 제가 비싼 쌍화차 지금 계속 우림하고 있어요. 쌍화차 드셔요. 네, 시작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높은 단에 올리고 충분히 달군 후에 지지직 소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보면 아주 따끈하다고 느껴져요. 지금 따끈해요. 예. 그러면 지지직 그러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시면 골고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예. 네. 그 꼭다리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잘라서 하세요. 예.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왜 많이 넣으면 그게 골고루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넣는 순간에 지금 제가 볼 때 덜 지지직이었어요. 예. 여기가 이렇게 손을 넣어봤을 때 아주 따끈해서 아유 놀래라. 이거를 누르셔야 돼. 그래서 초보들은 이거를 하라고 제가. 선생님 그거로 하시면 디세요. 이거 어디 갔어요? 누르는 거 그거 주셔야지 누르지.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아유 디십니다. 유자만 나는 거 맞아요? 네. 유자 쌍화차예요. 유자를 속을 파서 거기다 쌍화차 재료를 10가지를 집어넣어서 15일간 덮은 거라고. 맞아요. 유자만 나요. 유자 쌍화차. 유자 소리를 못 들었나? 내가 안 했나? 유자 쌍화차예요. 예. 보자기 피세요. 보자기 펴서 덕금하면 나와서 시키는 분 딸 하고 예. 아이고 부지런하셔라. 그 꼭딱지 다 꼬다리를 또 저거 하신 분도 계셔. 아 감사합니다. 탔어. 맞아요. 그건 잘 줄지도 않아요. 조금씩 해서 많이 한꺼번에 넣으시면 골고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세요. 예, 예. 두꺼워지면 그게 그래서 다 골고루 안 돼. 뒤집어서 또 해야죠. 근데 지금 안 된 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거 금방 타요. 이게 왜냐하면 수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뒤집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시키세요. 자, 살청에서 나오면 충분히 식히셔야 된다 그랬어요. 유념하기 전에 충분히 식혀서 유념하는 거예요. 팔팔팔 끓이잖아. 아, 끓인 거야. 응. 끓이고 있잖아. 계속 끓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요 물만 계속 보충하시면 돼요.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후쿠? 뭐? 네. 이거 뭐 이름이 뭐예요? 끓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물을 더 넣어야 되겠다. 물이 나오는. 예, 예. 이거 예. 사이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더 큰 것도 있는 것 같아. 요새 신형도 많이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95도
다 식은 거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멍석 큰 거 있으니까 유념하실 때 여기 와서 한번 하세요. 충분히 식혀서 유념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셨죠?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셨구나. 달렸는데, 막 달렸는데. 자, 유념까지 살청하고 유념까지 하세요. 왜 여기다가 써? 선생님, 제가 실습하는 날은 그거 복사해 갖고 오라 그랬지?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이 와요.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어떤 거든지. 치울게요. 선생님 거기다 하지 마시고 아니 해보세요. 안 하셨으면 안 하신 분이 가서 이번엔 가서 해보시는 거야. 이게 내가 해본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한번 살청도 내가 해보고 참여를 하세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누가 하는 거 바라만 보지 마시고 살청도 한번 해보고 유념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내게 된다고. 정리 다 돼 있잖아. 실습만. 예, 꽃차 실습하는 것만 하시면 되지. 아니 내야 되는 거 없어요 선생님.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료가 된다고 그게. 예, 검사할까요? 알았어요. 검사할게요. 예, 정리를 내가 해서 내가 찾아놓으면 내 자료가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도 효능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탁탁 나와요. 그게 내가 한 거하고 가르쳐준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드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살짝만 해요. 계속. 살청만 해서 바구니에다 가득가득 담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유념만 해요. 응. 그러면 빨라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씩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청이면 살청만 계속하고 예. 살청하고 유념하고까지 다 하셨나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 나는 집에 팬이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팬이 없다. 없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뽕잎을 제가 저희가 여기서 뒤에서 잠재우기를 하려고 보니까 계속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냥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 마무리는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다운이 되네.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마무리는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펜 없는 분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펜 없는 분 다 안 사신 것 같은데. 그럼 좀 해달라 그래. 이게 이렇게 풀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이 풀어주셔야 다시 덮을 때 들어가서 고생 덜 해요. 예, 이게 나왔을 때 자꾸 풀어주시면 고생을 훨씬 덜 한다고. 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나와서도 이렇게 문질러 주면 또 상처가 돼요. 예, 이렇게, 그러면서 풀고, 예, 네, 이렇게 집었다 놨다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저게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없어도. 아, 그 정도 응용 안 되면 안 되지.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묶었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뭉쳐 있을 때 이때 잘 풀어 주라고. 그러면 나중에 덜부터. 무슨 말인지 알 때 덮을 때 덜부터. 근데 선생님 너무 힘 줘 갖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너무 또 많이 해갖고 또. 네. 예, 조금 더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선생님 괜찮아요. 지금 보면 상태를 선생님 보세요. 지금 좀 그쵸? 조금 더 해야죠. 예, 요 정도가 좋아요. 선생님 기운이 너무 넘쳤어요. 좋아요, 선생님. 아주 좋아요. 벌써 부드럽잖아. 예. 자, 이렇게도 해요. 이게 유념을 선생님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여기다 놓고 바닥에다 놓고 예. 이렇게도 유념해요. 그럼 만약에 집에 유념보가 없어. 이런 게. 그러면 선 놓고 이렇게 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부드러우면 덮기가 좋은 거예요. 상처도 좋지만 다 되죠. 너무 하시면 또 안 좋아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이 연잎은요 너무 고온에다 덮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금세 타요. 금세 노래져요. 그러니까 온도를 아까는 우리 뽕잎 같은 경우는 좀 온도를 조금 고온으로 했잖아요. 요거는 조금 온도를 낮춰서 2단이나 예 그렇게 하세요. 2단이나 1단으로 하세요. 후루룩 타요. 생각보다. 그리고 빨리 돼요 이게. 나오면 식히는 게 관건. 불을 얼른 끄시고 네, 뒤어요. 온도를 너무 높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예. 아유 우리 최영렬 선생님은 꽃차 하셔야 될 것 같아. 전문으로. 예, 아주 너무 잘하세요.
좋아요, 선생님. 상태 좋아요. 네. 상태 좋아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굵어. 어, 이번 굵게 하셨어요? 머리 쓰셨네. 가서 유념 해보세요, 선생님. 이제 너무 머리 써 맨날. 그래서 이게 너무 두껍게 하면 덜 이쁘거든. 연잎이 해놓고 나면. 선생님 저거 줘, 저거. 저거 모은 사람이 있잖아, 주게. 선생님 여기 하나 또 있어. 선생님 이게 온도가 조금 높아. 네. 이거 금방 타. 여기는 왜 맨날 양이 5밖에 안 돼? 아까부터 감추나 봐. 아니야, 두 개 다 갔어요. 지금 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이게 단추. 가면서 주선이 나와봐, 저리. 지금 화장실 와봐봐. 두 개 더 있어요. 아, 화장실을 보시고 하고 있어. 아니, 나 더 줄라 그랬지. 저기 또 있거든. 자, 돌아가면서 유념도 해보고 살청도 해보고 내가 해봐야 돼. 내 조에서 한 번씩 꼭 해보세요. 그냥 바라보는 거 하고 내가 하는 거 하고 다르다고요. 예, 꼭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덮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유념도 해보고 살청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래야 내게 돼.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하지 말고 옆을 하라 그랬잖아. 여기에서도 습이 올라와갖고 튀어요. 그래서 옆을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초보들은 꼭 이거를 사용하게 해요. 안 해봐서 하는 거예요? 그 봐. 아까부터 해보려는데 왜 안 한 거야 도대체. 나중에 모질라지니까 너무 많이 담지 마. 아니 아니 그래도 남을 때 남더라도 꽉 차게 하지 마세요. 드시면 맛있어요. 연잎차가 신경 안정제예요. 신경 안정제. 그래서 스님들이 꼭 드시잖아요. 예.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어느 분이지? 꽃차를 주문을 하셨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연잎차하고 국화차를 제가 권해서 그걸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선물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을 그만두실 정도로 잠을 못 주무신대요. 불면증인데. 한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빼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차 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가 있죠. 살청을 하거나 뭐 하실 때 하시다 보면 한 개씩 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살며시 빼놓으세요. 제 말 들으세요. 요새 이상해졌어.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 하고 이제 달라졌어. 친해지셔서 그런가 봐.
저는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목 아파 죽겠어요. 제가 요새 계속 강의를 다녀가지고 목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라도 저는 더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하는 것 중에 슬그머니 탄 게 있으면 빼놓으시라고. 예, 그게 다른 거 참맛을 다 변하게 해요. 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렇게 뜬 거 있거나 탄 게 있으면 예, 살며시 빼세요. 얼마나 색깔이 예뻐, 그렇죠? 너무 예뻐요. 저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차 덮으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안 늙잖아요. 저 나이 안 보잖아. 예? 중노동에, 예. 중노동에 제 손봐요. 이게 손가락이 안 펴져요, 하나가. 예. 안 펴져요, 예. 손이 지금,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좋은 거 막 이렇게 향기 맞죠. 이거 꽃차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꽃차.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꽃차를 저 가게를 내려면 보증금 들어가야죠, 권리금 들어가야죠, 막 하시죠.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내가 꽃차 가게를 하는 거야. 이제 만약에 내가 꽃차를 내가 전문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많이 만들어서 주셔야 돼.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로. 예, 제가 보증금 안 들어갔잖아요. 집에 권리금 안 들어가고 나 지금 꽃차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면 좋아요, 사람들이. 받으면 기억해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옛날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신발 주고 뭐 하고 찍어달라 그런 거 예,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나 꽃차 해. 꽃차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한번 먹어봐. 하고 맛있는 차를 주시라고. 그게 영업이야.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 그러면 내가 꽃차를 한다는 거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결국은 내가 많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먹어봐, 이거 꽃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죠. 아, 그러고서 기억해요, 그 사람은 꼭 나중에. 근데 지금 계속 꽃차가 뜨고 있잖아. 그러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낮은다니까요. 많이 덮어놓으시고 많이 주세요. 그러면 사업이 된다고. 벌써 내년 꽃까지. 그쵸.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시흥시청에서 그 다음 기술을 심화반을 할 건지 초벌을 할 건지. 예, 1년에 두 번 하는데 어떤 과정을 보니까 심화반도 있고 기초반도 있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 살 때 같이 해서 사드린다니까. 그래서 몇 분 하셨잖아. 메리골드도 2kg도 사서 하시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 양이. 무슨 기준이야? 무슨 기준이야? 있겠죠? 아니요, 식품이에요, 이것도. 예, 꽃차도 식품이에요. 그래서 종목 종목 다 적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꽃차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공장 허가 낼 때 가짓수를 다 적는 거예요. 목련꽃차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종목 종목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 낼 때
고기가 모질라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랬죠. 한 분은 지금 이 꽃차 판매만 해갖고 오솔록에 납품을 해요. 오솔록에다. 그런 분은 한 달에도 1억을 넘게 벌어요. 그래서 그 집은 아들, 며느리, 식구가 다 매달렸어요. 형제들까지 매달려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해요. 완전히 기업화가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지금 선운사라고 선운사 꽃차라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기 전라도 쪽에 그분은 그분들도 코레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매장이 예예 코레일 매장 안에 꽃차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코레일마다 생기는 코레일마다 웬만큼 큰 데는 다 들어가 있어. 선운사 꽃차가 네. 완전 기업이죠. 네. 아들 며느리 다 달려 있다니까요. 뭐 몇십억인데 매출이. 이 꽃차가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꽃차가 꽃차만 갖고 하는 게 꽃차 물려서 할 수 있는 음식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직하면 자격증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꽃차 자격증이 아니라 꽃음식 자격증이에요. 꽃음식 전문가 과정이라는 자격증을 또 만들었어요. 이 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이 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격증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지금 봄 되면 그것도 오픈이에요. 다 민간이에요. 꽃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예 민간이에요. 지금은 꽃이 별로 없고요. 예 식용으로 꽃 식용으로 하는 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허브 다섯매라는 곳은 장 뭐 펜지꽃하고 금오초 몇 가지는 계속 1년 12달 해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도 수업을 하기는 해요. 저도 수업이 이제 들어오면 뭐 겨울에 뿌리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꽃차를 한다는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서 쓰는데 이제 제철보다 비싸죠. 예, 비싸긴 해도 그거는 이제 꽃차니까 만들어 놓은 저희들한테 사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었나? 누가 꽃차 좀 갖다 달라고 잊어버렸다. 누가? 네. 가운데가 이렇게 송이가 없으면 그때 한 건 또 뭐죠? 구절초야. 네네. 송이 많은 건 굳이 마를 필요 없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국화는요. 국화는 약간 써요. 맛이 다. 그러니까 국화는 약간 증제를 했다가 예,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쓴맛이 빠져서 예. 금오초도 먹어요. 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남성과라든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웬만한 차 다 먹어요. 근데 금오초가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덮어놓으면 예뻐요. 그래서 그 차를 해요. 차로 만들어요. 별로 향은 없어요. 그냥 덮어놓으면 예쁘고, 예. 그래서 그 차를 해요. 겨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봄에 해야 뭐 개나리 진달래 뭐 할 게 많죠. 목련 뭐 산에 나가고 들에 나가면 다 꽃이잖아요. 이렇게 겨울에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뿌리차 종류를 많이 그래서 뿌리차를 따로 해놓을 데가 해놓을 새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은 꽃이 나오니까 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한가할 때 뿌리차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박스씩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1년 내내 그 뿌리차를 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막 몇 박스, 막 다섯 박스씩 막 비트니 뭐니 막 다섯 박스씩 막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봄 되면 꽃을 해야 되니까 뿌리차 해놓을 새가 없거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 뿌리차도 하잖아요. 제가 다양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잎차, 뿌리차 또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시간이 더 가지면 곡식차도 좀 하면 버섯차, 곡식차 할 게 많거든요. 벌써 바삭바삭 소리 나네요. 금오초가 왜 금오초냐면
여기 보면 꽃을 보면 금붕어 입 같이 생겼어. 그래서 금오초예요. 금붕어 입처럼 이렇게 벌려 있잖아 꽃이. 지금 벌써 다 됐어요? 오, 잠재우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몇 개 나왔어요? 지금 몇 개야? 그게 그거 하면 45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휴. 엄청 작아 저게. 춥다 그런 사람 일 안 한 사람이야. 추울 수가 없어 지금 이 안이. 선생님 이제 아닌 거 돌려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돌려 앞으로 돌려주세요. 잠재우기 하고 난 다음에 맛내기 하셔야 돼요. 입차는 예 막판에 맛내기 어떻게 한다고요? 고온으로 해서 후루룩 하고 빨리 나와야 돼. 맛내기 하면서 태우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 잠재우기 하면서 태운 분도 아까 계셨어요. 빨리 빨리 하셔야 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네. 예, 뿌리 말린 게 말 지금 예, 말려 놓은 차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말른 걸 그냥 쓰지 마시고 배우셨으니까 덮으세요. 예. 덮음 식힘을 좀 더 몇 번 해 주세요. 그럼 훨씬 구수하고 맛있어요. 예. 네. 덮으세요. 여기처럼 덮음 식힘 계속 해 주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그렇게 한 것도 튀어요. 닿는 순간에 확 뛰어요. 그리고 이게 수분이 빠진 다음에는 장갑 안 껴야지 돼. 장갑 끼면 다 붙어. 네. 왜냐하면 안 뜨거워요. 수분이 빠져서 그렇게. 네. 그리고 그렇게 덮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처음에 덮을 때만 좀 막 이렇게 해주고 어느 정도 덮고 난 다음에는 예.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털어줘야 수분이 빠질 거 아니야. 응. 이제 슬슬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적당한 크기로 쓰르셨네. 네, 그쵸? 저랑 비슷한 굵기가 보니까 여기예요. 예, 그리고 좀 말아지죠? 보니까. 예, 그래야 예뻐요. 입차는. 말리면. 예, 여기도 많이 말려가네요. 그쵸? 말리니까 예쁘죠? 네. 얘도 말려요. 향 좋죠? 네, 나갔다 들어오시면 네. 예. 예.
네네. 우리 선생님 칭찬해 줘야 돼요. 이분 떨어졌었는데 가서 예 네. 저희 여기 꽃차 꽃차 아니요 이미 다 이제 떨어지셨는데 가서 그냥 막 사정하셔갖고 무조건 들어오신 거야. 그래갖고 원래 40명이었는데 점점 늘어갖고 지금 44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 네. 저분은 나는 창광생이라도 맨날 좀 듣게 해달라고 해서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듣고 계세요 그랬는데 안 되겠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아예 이제 저희가 된 거예요. 그 정도 열의가 있으신 분을 안 배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저런 분 훌륭하신 분이야. 성공하실 거야. 결석도 안 하셔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덧글 때 보시면 어느 분인지 얼굴 좀 보여달래요. 선생님 얼굴 좀 보여달래요. 여기 우리 선생님 칭찬이 해줘야 돼. 진짜 죄송하시대요.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요. 네. 예. 네. 아, 그래요? 뭐가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 오래 두셨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밖에. 예. 시켰을 때 이게 나와서 여기 나오죠. 그러면 얼른 시켜서 집어 넣으셔요. 그냥 또 놔두면 당연히 주위에서 네네 그럼요 네 예 네네 맞아요. 공기 안에서도 수분을 또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다시 또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요 우리 막 김치 쓸어 먹고 뭐하죠? 여기 김치 다 배요. 예. 그러니까 빨리 담아야 돼요. 얼른 식혀서. 예. 일단은 안 됐어요. 그 끝이에요? 예. 자, 그러면 2단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올라오면 닦으면서 기다리면 훨씬 빨리 돼요. 예.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요걸 누르시면 나와요. 예, 마른 행주로 닦으셔요. 아니요. 안 닦으시면 그게 다시 여기에 숙소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고 다시 또 덮어 놓으시고 예.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센불에서 맛내기 후루룩 해서 식혀서 붓는다. 예, 그러면 끝이에요. 네. 예, 막판에. 입차는 수분 체크해요. 수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내기 한번 하셔갖고, 그리고 집어넣으셔요. 그래야 잠재우기 다 먼저예요. 예, 잠재우기 한 다음에 수분 체크하셔야죠. 수분 체크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 응. 수분 체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내기 하고 충분히 식힌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거 따로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막까지 그냥은 못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유자 단지도 원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업에 유자 단지 안 넣어. 그래서 하나 넣어 주세요. 이 유자 장아찬은 특강으로 따로 동 선생님이랑 모두분이 이렇게 모여서 했어요. 이게 이제 유자가
유자가 이제 11월 중순 한 20일, 15일 이후부터 나와요. 유자. 예, 지금은 비싸요. 예, 비싸고 한참 철일 때 해서 해야 되고 제가 받는 데가 있어서 몇십 박스를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을 때가 11월 20일에서 말일까지 거의 그 사이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12월 말까지 특강하러 다녀요. 이거를 유자 쌍화차만. 네. 예, 이거 겨울에 이게 아주 아주 짱이에요. 그럼 그래가지고 요것만 해서 또 따로 요거 하고 유자 단지만 해서 특강하러 뭐 기술센터니 뭐니 다니는 데가 엄청 많아. 그래야 되죠. 별도로. 예. 여기 선생님네 카페에서. 아니 할 때는 있어. 수도가 있어야 이게 수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유자를 씻어가지고 가서 튀겨야 돼요. 한번 유자를.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또 속에 쌍화차 재료를 또 덮어야 돼. 잘라서 덮어야 되니까 그 재료 준비해 갖고 가고 하려면 장수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선택한 여기서 해야 돼. 내놓고 아니 한 다음에 다 하면 지금 선생님들 여기 앞에서 계속 유자 쌍화차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사실 유자 단지도 사실 우리 이런 수업에는 유자 단지나 쌍화차를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유자가 한 15일에서 20일 경부터는 유자가 이제 출하가 막 되니까 또 유기농 유자를 저희는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 때 한 박스씩 하셔요. 하실 때. 그러면 특강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인원 파악을 해서 예. 그래서 한번 해 드릴게요. 근데 특강으로 해서 별도로 그거는 강사비도 따로 내셔야 되고 재료비 별도로 하셔야 되고 예, 제가 이거 유자 쌍화차 특강만 보통들 25만 원씩 받고 해요. 1인당. 예. 그런 정도로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러면 제가 강사비 그냥 한 10만 원 선에서 하면서 선생님들은 가져가시는 거는 10개를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만 원인 거죠. 그냥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신 거예요. 제가 만 원, 만 5천 원 한다 그랬죠? 그 대신 배우세요. 또 평생 쓰실 수 있는 재료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채 포함해서 제가 1인당 10만 원씩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제가 하는 게 어디 가면 10만 원에 안 해드려요. 근데 우리 시흥시청 선생님들이 인원이 된다 그러면 10만 원 선에서 10개씩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걸로 해서 쌍화차를 한번 특강을 해드리긴 할게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누가 파악을 하시든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그거는 날짜를 한번 잡아서 근데 하실 때 제가 10개는 드리지만 하실 때 한 박스씩 하시라고 그러시면 그게 내년 이맘때까지 쓰실 수가 있고 그거로 누구 주면서 얘기하기 정말 좋으세요. 내가 꽃차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유자 쌍화차를 이렇게 해서 했어. 하나를 드셔보신 분들이 10개, 20개 주문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전 쌍화차 한 1000개씩 한다니까 1000개가 뭐야. 계속해요. 아주 겨울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몸살이 나요. 예. 네. 그럴 때는 예, 계속 좀 흔들어 주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10개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그 한 박스분에 대한 거 속에 재료하고 그거는 제가 원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는 금액 그거를 그대로 원가를 해서 드리니까 내가 10개 배워가서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유자를 집에서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날 와서
선생님 제가 말했잖아요.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냥 예. 그 아까 그 그런 팩 있죠? 비닐 팩에 그냥 넣어놓으셔 갖고 쓰시는 거예요. 예. 그 재료를 열 가지를 그냥 다 해서 한 그걸 집어넣어서 이게 실도 다 소독해야 돼. 예. 삶아서 면 네. 그렇죠. 예, 예. 그 안에 재료가 열 가지 들어가는 거를 다 섞어서 딱 그 들어갈 수 있는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제가 20일 이후에 하여튼 해서 날을 잡아주면 예. 제가 그 날짜를 하루 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강을 따로 해드리긴 할게요. 유자 쌍화차는 그냥 내년까지 한다니까. 우리 차처럼 수분을 다 빠진 거잖아요. 유자가 이만한 게 요만해진 거예요. 유자 단지는 여기서 수업으로 제가 해드릴 거고 이제 쌍화차를 이제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쌍화차를 이제 특강으로 해서 따로 모여서 하시는 걸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희망자만 그거는 예예 예. 희망하시는 분만. 그러면 제가 유자 쌍화차 하나를 파는 것도 만원, 만오천원 파는데 열 개를 가져가시는 거면 그게 그냥 사신 거죠. 내가 사는 가격이 똑같은데 배운다고. 예, 배우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그냥 해드리는 거죠. 그냥. 신청 어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유자 쌍화차를. 네. 네, 거기 신청 그러는 게 낫겠네요. 예. 20일 이후인데 저하고 날짜를 정하셔야 돼. 제가 외부 강의가 많아서. 네? 금요일은 안 되죠. 1월 6일까지. 12월 초요? 예. 아까 장소도 여기 최영렬 선생님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소규모로 우리 이현 선생님 카페에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면 선생님 카페에서는 조금 곤란하니까 최영렬 선생님이 장소를 해드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지금 보면 잠재우기 다 올리세요. 한꺼번에 같이. 더 덮어야 돼요? 근데 왜 잠재우기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내놓고 이거부터 덮어야죠. 맞아, 더. 안 가져가실 거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조가 보세요. 저조가 우리 선생님이 잘못 나눠줘갖고 조고밖에 안 돼요. 일곱 명이 아니라 좀 나눔을 해주셔야 돼. 네. 아니 그래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방법이 있어요. 다 줄 거야. 선생님들 삐졌어 내가. 선생님 여기 적죠? 집에 가서 하세요. 생년잎이에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그건 아니고. 이것도 된대요. 이거 하나다. 자. 보여 주려고. 선생님 이게 돼요. 돼. 그쵸? 제가 돼요. 됐어. 돼요. 이게 연잎 돼요. 그쵸? 요것도 차를 해요. 요게 얼마나 예뻐요, 이 모양이. 그쵸? 그래서 요것도 살청해갖고, 덕금 시킴 해갖고, 요것만도 또 병에 담아요. 요렇게 잘라야죠. 요렇게, 요렇게. 예. 예, 요 정도로 해서, 예. 그러면 요 모양이 살아있어서요, 이것도 맛있고, 예뻐요. 예, 줄기 보여주려고. 예. 예뻐요, 이게. 속에 뽕뽕뽕 뚫려있죠? 그래갖고 예뻐요. 요거 덮어도. 예. 그래서 요것만 또 하는 수도 있어요. 보여주려고 갖고 왔었다가. 요렇게 지금. 예, 예, 예. 예뻐요. 그래서 병에다 담으면 되게 예뻐요. 예. 맛도 괜찮아요. 예. 잎처럼 맛있지는 않은데, 예. 안 준대. 저기서 좀 나눔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연습해. 더 좋지 뭐. 그쵸?
앉아서 삐졌어 내가. 자 이제 선생님들 나눔 하세요. 저 들된 거 집에 가서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5시가 다 돼서 어차피 뽕잎하고 가서요 반반씩 놓고 잠재우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따로따로 맞내기 하시면 되죠. 네. 수분 체크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되잖아. 이것도 가서 더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잠재우실 때 반반씩 해서 여기에는 연잎 놓고 여기 뽕잎 놓고 잠재우기를 하시면 돼. 밤에. 네. 그래서 나중에 저거 할 때는 후루룩 맞내기는 따로따로 하셔야죠. 예. 네. 그거를 밴드에다가 선생님들이 날짜랑 이렇게 해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고 요걸 하시면 돼요. 몇 명, 일조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고 좋으시겠네. 빼, 빼. 약 오르니까 빼. 자 일단 불부터 끄세요. 꺼주세요. 선생님 이게 식어야. 예. 이게 식어야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얼른 팬을 온도를 내려주세요. 선생님. 온도 좀 내려주세요. 내렸어요. 예. 온도 좀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청소는 5조고 위에 책상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좀 잘 해놓고 가세요. 무거워서. 예. 어차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뽕을 해드리려고 그랬어. 여기서 했는데 보니까 계속 다운이 돼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하셔야 되니까 두 개를 반을 나눠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펜을 반을 나눠서 한쪽에는 이거 놓고 한쪽은 이거 놓고 해서 하시라고. 펜 시켜주세요. 예? 예? 아, 다시 팩이요? 예. 주걱이요? 주걱을 치우신 것 같은데? 주걱이 왜 필요할까? 주걱 14개 다 됐나? 그거 잘 치워봐야 돼. 가문 잊어버려서 없어져 있어. 응? 아이고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 있어 원래? 가자 내가 나중에 하나 갖다 줄게. 응. 뚫어져서 또 하나 더 웃게 생겼네. 내가 분명히 45개 갖고 왔는데 왜 하나가 빌까? 펜이 아니 저거 다포가 내가 45개 분명히 챙긴 것 같아. 다음 주 빵꾸 떨어졌다고 새 거 내놓으래. 그 다음 주 하나. 자 마무리 하세요. 위에 깨끗이 좀 예 해주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그리고 2인용 닭이 누가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2인용 닭이 아 선생님이셨어요? 2인조. 이게 선생님 거예요? 정 선생님이 주문했다고? 네, 제가. 네, 저 맞아요. 얼마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꽃차 먹는 법을 설명할 때 아, 이게 다관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트가 요 수구라는 거예요. 요 수구. 뚜껑이 없어요. 그러면 이 꽃을 여기서 우려서 여기다 따라서 놓고
요건 비워놓는 거예요. 꽃에 잠겨 놓지 말고 요거로 계속 먹고 나중에 내가 먹을 요게 다 떨어져 갈 때 여기다 물을 또 부어서 여기다 또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이게 세트야. 그래서 원래는 수구가 꽃차는 그래야 꽃을 담가서 오래 놔두면 써져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구가 세트라고. 그건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어요? 예, 입차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입차든지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아마 실패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도 웬만한 건 다 먹어요. 예. 그래서 입차 해 놓으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꽃차보다 입차를 더 좋아해요. 입차가 훨씬 더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차 하시고 그 뽕잎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안주로 해도 되게 좋다니까요. 소금하고 설탕 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덜 바삭바삭할 때 그렇게 해서 애들 간식 줘도 애들 잘 먹어요. 이게 고소한 맛이 나서요. 네, 맛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차를 우려서 드시고 나면 그 잎 버리지 마시고 밥에다 넣어서 드세요. 아까 무슨 밥이었죠? 곤드레 밥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뽕잎밥이. 그래갖고 양념점에서 무쳐 먹어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차를 또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꽃차, 입차, 뭐 뿌리차 뭐 이렇게 해서 수업에 그래서 일부러 응용하시라고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업 열심히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